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일도 많이 없고 또일 잘못 가면 지게차 빠지기 쉽상이죠.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러 왔을까요? 여기 조그마한 현장인데요. 저 안에 예전에 컨테이너 하나 내려놨었는데 작은 컨테이너거든요. 33짜리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를 조금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곳에 방금 흙을 깔아서 지게차가 빠질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빠지죠? 이제 여기서 꼼짝 못 합니다. 다행히 이제 뒤쪽에 굴삭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빠지더라도 빼줄 차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지게차 안에 밀려 들어가 버리네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흙을 부어놓고 굴삭기로 이제 평탄 작업을 한 다음에 지게차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 다져지지 않았잖아요, 땅이요. 이게 마사토 같은데. 아,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지게차가 바퀴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더 나오려고 용을 쓰면은 쓸수록 지게차도 빠져들어가죠. 이제 이 상태에서 굴삭기로 뒤쪽으로 완전히 뺀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건물 쪽 왼쪽으로 좀 붙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너무 함정이 많이 있었네요. 자, 지금 모니터에 보시면은 제가 작업하는 게 보이고 있죠? 엄청 삑삑거리죠? 후방감지기가요. 지금 뒤에 구사리를 걸어주고 있죠. 지금 저 컨테이너를 들어서 왼쪽 그 콘크리트 기초되어 있는 곳으로 바닥으로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지게차 90도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 땅은 또 어떨지 모르죠. 지금 이제 흙 새로 부어놓은 곳은 이제 통과를 한 다음인데, 저 안에도 땅이 원래도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뒤로 뺐어요. 뒤로 완전히 뺀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 붙어서 들어갈 거예요. 왼쪽이 조금 더 단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무슨 정화조나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넓게 좀 왼쪽으로 붙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죠. 이런 땅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게차 입장에서는 심란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는 좀 좋은 땅, 단단하고 넓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은 넓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자, 제가 왼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계시면 안 되죠? 간단히 생각하고 왔는데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여기 들어가서 저 컨테이너를 떠서 이제 이곳으로 옮겨 놓을 거거든요. 일단 뭐 여기 들어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땅이 비가 와서 땅이 많이 물러져 있어요. 사실 이 동영상은 장마철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비가 많이 온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이 지형 자체가 땅이 예전에는 물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물러진 거죠. 한 방에 들어가서 저 콘텐을 떠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기 밟고 계신 데가 땅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철근을 치우고 하자는데 지게차가 거기서 왔다 갔다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들어갈 거예요. 다른 거 그냥 건들지도 않고 일단 컨테이너만 떠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잘 해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죠. 아, 물론 이제 굴삭기가 있으니까 빠져도 빼면 되니까 뭐 일단 작업을 합니다. 자, 요 위에는 또 땅이 단단해지죠? 지금 자꾸 여기서 이제
저 철근을 건드려 달라는데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철근 안 건드리고 그냥 콘테이너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저 정도 옆으로 옮기는 거는 굴삭기 갖고 해도 되거든요. 지게 착할 수 있는 거는 이 콘테이너까지만. 이 최초에 콘테이너 갖다 놓을 때는 뭐 물론 철근도 없었고 땅도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했어요. 지금 비가 온 후로 단단했던 땅이 더 물러져 있는데 그때도 빠질 뻔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콘테이너 갖다 놓을 때도 지게차가 빠질 뻔했거든요. 자, 안에 이제 떨어질 거는 제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건다 꺼내 놓든지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천천히 움직여도 콘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을 제가 제어를 할순 없어요. 지형이 지금 좋은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물건이 있으면 많이 흔들게 되죠. 자, 이제 간신히 간신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게차 길이 지금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들어갔던 곳 그대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게차가 뭔지 일단 이런 지형을 들어갈 때는 지게차가 제가 이제 밟은 곳 있죠? 밟은 곳은 일단 안 빠지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나와줘야 되죠. 지금 보면 땅이 많이 파여 있죠, 벌써.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 땅이죠. 자, 여기서 이제 90도로 돌려서 콘테이너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지금 보시면 바로 오른쪽이 담벼락이에요. 그럼 이제 지게차 발을 콘테이너 그 지게발 구멍에 넣게 되면은 지게발을 뺄때 굉장히 힘이 들단 얘기죠.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콘테이너 같은 경우 지게발 구멍으로 지게발을 넣지 않습니다. 지게발 구멍 아래 콘테이너 하부를 그냥 뜨는 거죠. 자, 일단은 바닥을 떠야 된다는 얘기죠. 지게발 구멍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를 내려놓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발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전할 때 많이 회전을 못하게 돼 있죠. 구멍 속에 지게발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무조건 직각으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뒤쪽으로 담벼락이 있어서 많이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콘테이너 잠깐 이것을 내려놓고 밑에 하부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발 구멍 밑으로 뜰 거예요. 구멍 안으로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구멍 외에는 이 콘테이너가 지게발 구멍 외에는 전부 굉장히 하부가 약해요. 구멍에 발 집어넣는 위치 선점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컨테이너지만 그래도 무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뜰 때도 발에 집어넣을 때도 잘 넣어줘야 돼요. 지금 지게발 구멍에서 발을 빼고 있죠. 이제 발을 약간 벌려서 그 사이 있죠? 중간 부분 그곳을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하부를 떴습니다. 이렇게 떠야지만 지게발이 잘 빠져요. 지게차가 빠져나오기 용이해지는 거죠. 물론 뭐 콘테이너 뜰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콘테이너 뜰 때는 무조건 지게발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 파손될 수도 충분히 있어요. 현재 이제 대각선을 놓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땅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0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뒤쪽은 땅이
아까 빠졌던 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돌리니까 되죠? 이 상태에서 최대한 안으로 집어서 밀어 넣을 거예요. 많이 넣을수록 지게차가 회전하는데, 지게발 빼서 회전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자, 지금 상태는 지게차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최대한 더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이제 만약에 처음처럼 콘테이너에 지게발 구멍에 지게발을 넣었으면은 지게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뒤에 벽까지 공간이 많지가 않죠.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태는 지게발이 콘테이너 밑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회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간의 구애를 좀 적게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놓고 조금 더 들어가 달라네요. 조금 더 들어가야죠. 최대한 들어갈수록 저는 좋죠. 조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조금 빼줘야 되겠어요. 앞바퀴가 저 건물 하부에 다 있습니다. 조금 빼고 이제 조금 들어서 앞으로 더 밀어주고, 많이 밀수록 저는 나오기 좋죠. 이제 현 상황에서 자, 이제 이곳에서 하부를 안 뜨고 지게팔 구멍에 넣었으면은 지게차는 죽었다 깨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뒤에까지 붙은 다음에 회전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지게팔을 모으고, 자, 콘테이너 하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용이하죠, 작업하기가. 자, 일단 저 작업하는 거는 굴삭 사장님한테 넘겨야죠. 제가 저기 들어 작업하다가 지게차 빠져버리면은 또 시간만 걸리고 지게차에게도 안 좋겠죠. 자, 저것은 이제 굴삭기 사장님이 흔쾌히, 별거 아니거든요. 이쪽만 넘겨주면 되니까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밟고 있는 땅이 제일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정말 간신히 작업이 끝났죠. 이렇게 이제 현장 상황에 맞춰서 꼭 지게발이 저 콘테이너 지게발 구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죠. 가끔 이 36 콘테이너까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긴 해요. 36 콘테이너 같은 경우도 구멍이 아닌 그 아랫부분을 떠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닥 파손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얘기. 자, 이제 빠져나갈 때는 한 번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온 길로 그대로 빠져나가면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비가 오니까 더더욱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